예, 안녕하십니까. 무역신문 드디어 전범입니다. 전범이. 예, 전범이 1회차 모의고사고, 지난 시간에 이제 2분의 1 범위 끝났고, 이제 전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전범이를 물론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해서 3일에 1회차까지는 했는데, 1회차는 거의 불가능했고, 그 전주 일주일 1회차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범이 1회차를 여러분들이 다 못 본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보시고,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그 본인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죠. 따뜻해지고 있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문제 1번 예전 스타일의 문제인데, 요거 기출 문제죠. 예전 스타일의 문제긴 하지만 최근에 기출이 됐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 예전 스타일 문제랑 지금 스타일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자, 이것도 나눴으면 이거예요. CISG상 25조에 규정된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본질적 계약 위반의 요건을 쓰시오. 물음 2. 계약 위반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쓰시오. 물음 3. 해제의 효력 쓰시오.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 제가 워낙 중요한 파트고, 작년에도 계속 이제 나올 때가, 작년도 그렇고 자체장 계속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잘 안 나오는 추세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어요. 정말 나왔어요.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뭐 당분간 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자, 적용 가능한 그 조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죠. 계약의 해제 관련해가지고 뭐 49조, 64조, 51조, 71조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해제 효력 관련해서도, 자, 여기 81조부터 84조까지인데, 자, 공통규정 있잖아요. 우리 공통규정 같은 경우는 30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공통규정 1절, 2절, 3절, 4절, 5절 각 절별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물음 1, 1절 쓰는 거, 물음 2, 2절 쓰는 거, 물음 3, 3절 쓰는 거, 뭐 물음 4, 4절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절별로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처럼 앞에 뭐 계약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계약 해제 효력 나올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 산정 관련해서도 앞부분에서도 손해배상이 있기는 있죠. 그 부분이랑 같이 엮여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통규정과 앞부분이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보실게요. 물음 2번 인코텀즈 CIF, CIP 규칙에서의 보험 계약 체결 의무에 대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개정이 됐죠. 우리 개정사항 중에 엄청나게 큰 개정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부보 수준이 달라진 거. 그리고 여기 CIF 규칙에서의 보험 계약 체결 의무랑 CIP 규칙에서의 보험 계약 체결 의무 다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둘 다 써주세요. 뭐 이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ICCA냐 ICCC냐만 틀릴 뿐이고,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써주세요.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은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써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뭐 등 처리하거나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절대 그런,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뭐 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걸 내가 다 커버하기 힘든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CIP 규칙, CIF 규칙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최대한 원문 살려가지고 암기하셔야 되고 나올 확률 상당히 높은 문이에요. CIP에서 나올 수도 있고 CIF에서 나올 수도 있고 15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10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20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30점 심지어 30점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말 중요하고 시험 내기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출제 확률도 높은 파트입니다. 우리 인코텀즈에서 제가 웬만하면은 아 인코텀즈는 최대한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세요. 인도 비용 위험의 분기에 맞춰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그 내가 이해한 대로 키워드가 들어가고 서술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꼭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요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기본이죠. 내용에 대한 이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고 끊어가지고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번호 매겨드렸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끊어가지고 숙지하시고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음 1은 조건부 청약에 대한 설명이고 자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물음 2는 청약 및 승낙 요건, 청약 효력 발생, 청약 취소, 이론과 협약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조건부 청약도 굉장히 그 교수님들 교재에 최종항의 조건부 청약, 재고전류 조건부 청약, 뭐 시황 조건부 청약,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 반품형 조건부 청약 해가지고 정리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달달달달 외우는 파트는 아니지만 키워드 암기하셔가지고 그래도 서술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은근히 잘 못 쓰세요. 모의고사 내보면 요 조건부 청약 은근히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주의하셔가지고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청약의 요건은 협약이죠. 협약 내용 우리 14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낙의 요건은 다만 협약은 아니에요. 교수님들 이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협약과 이론의 결합 형태 문제 단골 요새 출제 그렇게 되고 있고 청약의 효력 발생 앞단락이죠. 효력 발생, 청약의 취소, 청약의 거절 다 이렇게 목차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도달주의 우리 CISG는 전반적으로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지만 청약과 승낙 파트는 도달주의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이라서 은근히 또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설마 이런 데서 나오겠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모합법 외국환거래법 자 전략물자 판정 절차 쓰는 문제인데 자 전략물자 지금 러시아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판정 절차 같은 경우는 그 몇 개 쓰시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의 큰 얼개를 가지고 목차화시켜서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고 나올 확률 상당히 높아요. 판정 절차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여튼 전략물자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시험 출제 가능성 높은 파트이니까 전략물자 파트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곡한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해외 이주비죠. 해외 이주비. 자,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도 하나의 큰 얼개로 이렇게 목차를 기억하셔서
암기하시길 바라고, 해외 여행자가 1순위에요. 해외여행 경비 관련된 그런 우리 그때 모의고사에서도 냈듯이 그게 그 1차 객관식 시절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해외 이주, 그 다음에 재산 반출, 동포 관련해가지고 그게 3순위, 우리 1순위, 2순위, 3순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해외 이주비는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당연히 공부 다 하셔야죠. 어디 파트든 안 중요한 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전범위로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전범위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전범위이기 때문에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절대 다 못합니다. 절대 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또 그 본인의 진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왜 일주일에 전범위를 못 보지? 지금은 전범위를 볼 시기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치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